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는요. 지금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요즘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도 많은데 중국이 또 어느 정도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한테 긍정적일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 전망하겠습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어제 간밤에 미증시가 5개월 만에 사실 상승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다가 사실 장 마감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해서 8.5%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실 되게 우려 섞인 시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또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사실 좀 의견이 조금은 좀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속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잔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한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코스피에서만 8조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순매도 일단은 규모 면에서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하방이 다시 2,650선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상방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어제 미증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우려 섞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등의 시기를 좀 봐야 될지라는 부분에서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일단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막판까지 흐름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 출발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수급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들 지금 매도세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장 후반까지 어떤 전략으로 취해보면 좋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수는 일단은 강한 박스권에 있고요. 박스권 내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월 말부터 시작된 테마주 중심의 장세는 일정 부분을 좀 둔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특히 이제 기존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주 원재료라든지 뭐 테마주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테마주는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는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움직임을 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뒷받침되면서 신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신사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종목들이 종목이 선택이 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같이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난 장세는 지금 아니다라는 점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를 해제할 수 있는 관련 주들을 포트에 일정 부분은 담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는 은행 보험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급격한 상승보다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역시도 이런 은행 그리고 보험 관련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일정 부분은 포트에 담는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힘든 부분은 원자재가 상승입니다.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업들의 실적에서는 이제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게 된다면
원재료가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가가 인상될 수 있는 뭐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을 소비자에 전가시킬 수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국내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일부 소재주 단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소재 단이 지난 몇 주 내에 급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익실현이 좀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이런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의 어떤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리사이클 관련주들의 관심도 다시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